베드로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오르심 안에서 우리에게 같은 특권의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니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의 지식으로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분의 신적 능력이 너희에게 생명과 경건과 함께 있는 것들이 주어지게 하셨으니 영광과 덕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지식을 통한 것이다.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예와 위대한 약속을 수여해지게 하셨으니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타락한 욕망을 피하게 하셔서 너희로 신적 성령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한 바로 이것이니 이제 모든 것에 힘써서 열매를 맺어서 너희 믿음의 덕을 또 덕에는 이제 지식을 너희는 갖출 것이니 또 지식에는 이제 절제를 또 절제에는 이제 인내를, 인내에는 이제 경건을, 또 경건에는 이제 형제애를, 또 형제애에는 이제 사랑을 갖출 것이라. 이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풍성해진다.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지 않아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두게 합니다. 이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자는 맹인이며 근시한 어로 그의 옛날 죄들을 깨끗하게 하심을 받은 것을 망각한 자이다. 그러므로 더욱 형제들아, 열심을 내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함으로 하라. 이는 이것들을 행하며 그때 너희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이는 이렇게 함으로 우리 주님의 영원한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로 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충분하게 예비되어질 것이다. 비록 너희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서 있지만, 그러므로 항상 너희를 이것들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려 한다. 그러나 내가 이 거주지에서 내가 있는 동안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나는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나의 거주지를 제거하는 것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또 이같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명백하게 하셨다. 그러나 내가 이제 열심을 낼 것이니 또 언제든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 후에도 이것이 기억나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우리가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며 너희가 따르는 것들은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알게 한 것이며 또 우리는 그 장엄함의 목격자들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명예와 영광을 받았으며 그 장엄한 영광으로 그에게 소리가 말해졌다. 이 자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이며 그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였다. 또 우리는 이 소리를 하늘에서부터 들었으며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말해졌다. 또 우리는 예언의 말씀에 확고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 어두운 곳에 비추는 등불같이 날이 밝아와 올 때까지 또 너의 마음에서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주의하여 그것으로 너희는 잘 행하라. 먼저 이것을 알 것이니 모든 성경의 예언은 자기 자신의 해석으로 되어져서는 안 되니 이는 예언은 한 번도 사람의 뜻으로 말씀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사람들이 말한 것이다.